자, 지금부터는 3단계 플래시 작업으로 알파 값을 이용한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뉴에서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합니다. 파일, 임포트, 임포트 스테이지를 선택해서 FLA, BG, 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빈 배경을 선택하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사이즈를 누른 후 매치에서 콘텐츠를 눌러 도큐먼트 사이즈를 이미지 크기에 맞춥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파일 임포트 임포트 스테이지를 클릭합니다. FLA, COM, IMG, PN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파일 임포트 임포트 스테이지를 클릭합니다. FLA, COM, TYPE, PN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를 각각 추가하여 FLA, Free, IMG, PNG, FLA, Free, Type, PNG 파일을 각각 불러옵니다. 레이어 2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단축키 F8을 눌러 대화 상자에서 Type은 Graphic, 이름은 com underbar img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3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단축키 F8을 눌러 이름을 com underbar type의 그래픽 심볼로 변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 4는 free underbar img, 레이어 5는 free underbar type으로 입력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마이너스를 눌러 화면을 축소한 후 선택 툴과 자유변형 툴로 그래픽 심볼의 위치와 크기를 다음과 같이 조절합니다. 레이어 4와 레이어 5의 레이어 눈을 잠시 꺼둡니다. 전체 레이어의 45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 3의 13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3의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볼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컬러를 알파로 설정한 후 0%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3의 1번과 13번 사이 프레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Create Motion Tween을 클릭하여 모션을 줍니다. 레이어 2의 15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2의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심볼을 선택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컬러를 알파로 설정하고 0%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2의 1번과 15번 사이 프레임에 모션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2와 레이어 3의 3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2와 레이어 3의 45번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스테이지에서 심볼을 선택한 후 컬러를 알파로 설정하고 0%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2의 30번과 45번 사이 프레임에 모션을 주고 레이어 3에도 모션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4에 눈을 켭니다. 레이어 4의 15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스테이지에 그래픽 심볼을 클릭한 후 컬러를 알파로 설정하고 0%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4의 1번과 15번 사이 프레임에 모션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4, 레이어 5의 60번 프레임을 컨트롤을 누른 채 각각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레이어 4의 3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30번과 45번 사이 프레임에 모션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5의 눈을 켭니다. 레이어 5의 3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스테이지의 그래픽 심볼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프로퍼티스 패널의 컬러를 알파로 설정하고 0%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5의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심볼을 클릭한 후 컬러를 알파로 설정하고 0%를 입력합니다. 레이어 5의 30번, 45번 사이 프레임에 모션을 적용합니다. 파일, 세이브를 클릭하여 main.fla로 저장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예조와 비슷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해서 메인점 SWF를 자동으로 생성시킵니다.